아, 저도 지금 이 파악하는데 1년이 걸렸기 때문에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기존에 있는 법에 개정해서 발의를 하면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보는 국회에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관 위원회에서 이걸 또 상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심의가 열립니다. 그 심의조차 지금 못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 심의 올라가서 법안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더 중요한 것은 공청회가 더 중요한데요. 왜 공청회를 하려고 하냐면 혹시라도 오해하실 것 같은데 신해철 씨에 관련된 저희가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도 좋고 의료기관도 보호받을 수 있고 환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양쪽이 시소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뭔가 법안을 만들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로 저희는 무조건 환자의 적, 희생당한 환자의 적은 의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해철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보험사가 개입을 했을 거고요. 경찰이 개입했을 겁니다. 경찰은 어느 쪽이 잘못인가를 판단했을 거고요. 보험사는 거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저희는 의사 선생님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운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중재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투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할 거고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현실을 법에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고 누구나가 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청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청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